저기 3번 1841번 송산공항 가는 거 이렇게 티켓을 끊었습니다. 대만은 한국보다 1시간이 느리고 날씨가 한국보다 훨씬 더워요. 진짜 거의 지금 28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덥습니다. 여기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가 있어요. 버스에서. 대박이죠. 그리고 버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호텔에 막 도착을 했고요. 대만에서 3일 동안 묵는 호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거울이 크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호텔 복도가 너무 예쁜 거예요. 호텔 복도 진짜 꼭 보여주고 싶었어. 이렇게 호텔 복도 진짜 예쁘죠? 이렇게 액자도 있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거울도 하나 있고 욕조도 있어요. 욕조도 있고 뭐 이렇게 따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굉장히 정말 아주아주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들고요. 여기에는 아 옷장이랑 이제 좀 신발 같은 거 엄청 넓어요. 한 몇 개는 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따가 여기다 옷 좀 몇 개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에 수건이 이렇게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인가? 옷이에요. 나이트가운인데 진짜 부드럽다. 완전 부드러워요. 세상 부드럽네. 자 이제 이쪽이 메인이에요. 짠.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제가 일본 호텔에서 비싼 돈 주고 작은 방에 묵었었는데 여기는 비슷한 가격대인데도 훨씬 더 이렇게 넓고요. 게다가 커튼도 열 수 있고 자연광으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쇼파도 굉장히 큰 게 이렇게 있고 침대 베드 상태도 너무 좋고 여기 미니바 있잖아요. 이런 커피라든지 커피 머신도 이런 거 있고 냉장고에 음료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무료래요. 여기 미니바가 다 무료고 이 과자도 다 무료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니바가 무료인 곳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니바도 무료이고 방도 너무 깨끗해요. 제가 이제 여행 다니면서 호텔 같은 데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준공연도예요. 좀 지은지 오래된 호텔들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썼다 보니까 낡은 곳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항상 고를 때 위치도 중요하지만 준공연도를 보는데 여기가 2016년인가 2017년인가 지은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건데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상태도 너무너무 좋고요. 다른 업무 같은 것도 볼 수 있도록 뭔가 의자도 있고 딱 뭔가 딱 업무 보기 좋은 그런 환경. 이 호텔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만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후회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진짜 일본 호텔보다 훨씬 좋아요. 대박적인 걸 발견했어요. 이거를 누르면은 커튼이 저절로 닫혀요. 와 이렇게 검은 색깔도 암막 커튼처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버튼 눌러가면서. 집에다 이런 거 한번 달아놓고 싶다. 지금 이렇게 미리 노트북을 세팅해놨어요. 진짜 좋은 게 여기에 바로 콘센트를 연결할 수 있어가지고 커피도 한 잔 뽑아 마셨어요. 이거는 저희 어머니 옷이고요. 이렇게 일본에서 샀던 꽃가옷이라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 옷 보고 막 꽃가옷 같다고 하셨는데 이 원피스, 앵크루즈에서 구입했던 원피스 갭내리 할 때 입을 빨간 색깔 원피스 이것도 여기 이렇게 구겨지지 않도록 깔끔한 상태에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놨고요. 그리고 신발, 어머니 신발, 제 신발. 신 하나는 저기 있고. 일로 가야 되나? 여긴가? 도자기랑 이런 거 좀 찍어놓으신. 그니까. 안녕. 여기 밑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회의하는 곳. 제가 갈 만한 곳이 아니에요. 우와우. 밀크티. 한번 마셔볼래? 얼음은 좀 안 돼서 그래. 뭔가? 호텔이야, 호텔. 시원하지 않아?
맛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예뻐서 시켜봤어요. 숟가락에 이렇게 해서 먹어요. 맛있어요. 근데 너무 더워서 찍지를 못하겠어요. 여기가 그 심원딩에서 유명한 망고 빙수래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맛있어요, 맛있어. 과일이 되게 싱싱해서 좋아요. 저는 지금 호텔 방에 들어왔는데요. 그냥 씻기가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스트리밍을 하려고 합니다. 오다가 이렇게 과일도 샀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이. 지금 대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족 여행은 아니고 그냥 엄마랑 단둘이 왔어요. 엄마랑 둘이서 3박 4일이요. 여름이죠. 진짜 더워요. 과일 먹으려고요. 이건 무슨 과일인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아 진짜? 되게 특이하다. 스트리밍 안녕하세요. 스트리밍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짧게나마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는 씻어보도록 할게요. 뿅!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샤워를 하고 스킨케어를 같이 해봐요. 하지만 샤워는 저 혼자 할 거예요. 카메라 안 갖고 들어갈 거예요. 이거 바닐라코 클렌징 밤. 어우, 너무 피곤해. 포클렌징. 한율 어린숙 수분 진정수 이거. 이렇게 미스트를 뿌려준 다음에 말려줍니다. 하고 있는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리페어빈 시카 에센스, 또 하나는 리페어빈 시카 크림. 테스트를 해보다가 되게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여행까지 들고 온 제품입니다. 먼저 이 에센스를 발라줄 거예요. 보시면은 흰 색깔 크림 같은 크림 타입으로 된 에센스인데요. 이게 엄청 촉촉하고 엄청 순하고 괜찮더라고요. 시카에 발효콩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가 좋고 환절기 때나 이럴 때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그렇게 손상이 된 피부를 케어하기에도 좋고 모공을 막지 않는다는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서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이나 민감하신 분들 착하고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서 요새 잘 바르고 있습니다. 빨리 완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로션을 발라줍니다. 듬뿍듬뿍듬뿍 발라줍니다. 짠! 아까 보여드린 그 크림인데요. 이 제품도 모공을 막지 않는 그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서 트러블이시거나 민감성이시거나 예민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의 스킨케어는 끝이 났습니다. 안녕!
먼저 오면은 메인 메뉴를 고를 수 있도록 메뉴판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메인 메뉴를 하나 고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타이완 그 누들, 이거 우육면인 것 같은데 이거를 메인으로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쪽 뷔페에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뷔페도 먹을 수 있어요. 엄마 맛이 어때 그거? 너무 맛있어요. 음식 천국에 입맛이 딱 맞아요. 여기서 먹은 거 다 맛있었지? 저희 어머니가 되게 만족해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오실 분들도 그냥 맛여행으로 오기 좋을 것 같아요. 짠! 모두들 안녕히 주무셨나요? 어제 스트리밍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소소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 스트리밍에서 저보고 앞머리 이렇게 5대5로 넘겨보라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넘겨봤고요. 오랜만에 앞머리를 이렇게 넘기니까 되게 어색하긴 한데 시원한 것 같아요. 여기 나라가 너무 덥다 보니까 앞머리가 있으면은 너무 불편했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대만의 예스 진지라고, 그러니까 예진? 진류? 진행 같은 그런 대만에 오면 꼭 해야 하는 그런 투어가 있대요. 그게 버스 투어랑 택시 투어랑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저는 엄마랑 같이 오기도 했고 어른들은 많이 이렇게 사람들 붐비고 이러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택시 투어로 4명만, 그러니까 저희 엄마, 저희 모녀 2명이랑 다른 분들 2명 껴서 4명이서 택시 투어를 가기로 했고요. 이게 택시 투어라는 게 모객 택시 투어가 있고 뭐 단독 택시 투어가 있는데, 단독 택시 투어는 가격이 더 비싼 대신에 두 명만, 가족끼리 원하는 만큼만 택시 투어를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오늘 가는 모객 택시는 다른 모르는 사람이랑 껴서 4명 해가지고 가격이 저렴해요. 대신에 단점은 오라는 위치에 저희가 가야 하는 거죠. 단독 택시는 저희 호텔 근처로 오는 거고 내려줄 때도 호텔에 내려주고. 원래 대만은 이지카드라고 교통카드를 하나 만드는 게 좋대요. 근데 이전철역에서는 안 팔아가지고 저는 그냥 요거 일회용 코인으로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엄마가 내가 가운데 앉을까? 지금 예류 지질 공원에 왔고요. 한 시간 정도 개인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다시 택시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똥 싼다. 강아지 똥 쌌어요. 이거 촬영 되는 거지, 예림아? 잘 나오지? 응. 더우면 벗기도 해봐, 한번 그럼. 다 좋은데 너무 더워요. 여기가 예류입니다. 대만 오신다면 한번 꼭 들려보세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은데 너무 더워. 진이 다 빠진다. 진이 다 빠져. 사랑해. 사랑해. 물도 부자 돼.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안녕. 나만 쇼기야. Thank you.
짠! 게튀김이랑 오징어튀김. 맛이 어때, 엄마? 맛있어? 응. 고소해. 고소해? 응. 나도 먹어볼까?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역시 대만은 튀김인가 봐요. 오징어 튀김. 진짜 맛있어요. 얘는 짭조름하고 근데 느끼하진 않고 되게 고소해요. 문어 아니야? 문어인가? 그리고 문어 같기도 하고. 너무 커가지고. 망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저거는 초코바나나. 이거 둘 다 맛있어요. 그리고 어제 생방송에서 짠! 누가 크래커 먹으라 그래서 누가 크래커 3개 샀어요. 치파오. 아. 나지? 나지. 사면 입을까요? 가방 너무 예뻐서 이거 사려고요. 예쁘죠? 이렇게 장미 있고 총 모양인데 캐주얼하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너무 귀여워. 인형 같아. 너무 귀여워. 안녕? 안녕? 발 마사지 하러 왔습니다. 이제 너무 생각 없이 쇼핑을 하는 바람에 현금을 다 써가지고 이번에도 또 카드를 끌게 되었어요. 근데 발 마사지 별로 안 싸요. 발 마사지 1시간에 1000이니까 엄마랑 저랑 같이 해서 한 72,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한 3만원? 3만 1,000원 정도? 1시간에? 그렇게 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막 좀 더 가격 비교하고 돌아봤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날씨도 너무 덥고 걸어 다니기 힘들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곳에 아무데나 들어와 버렸는데 여러분들은 가격 비교하고 좀 더 저렴한 곳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싸네요. 한국말 잘하시네.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워드릴까요? 네. 네. 우육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맛있는데 막 어마어마하거나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이치란 라멘처럼 막 감동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맛있긴 해요. 이거 먹고 빙수 먹으러 갈 거예요. 스무시 하우스. 이거 반대편에는 총좌빙. 그래서 이거 먹고 저거 먹으러 갈 거예요. 먼저 여기부터. 맛이 어때요? 이걸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까? 모양은 빈대떡인데 그냥 튀긴 거라. 빈대떡 튀긴 거. 여기가 융캉제입니다. 되게 한산하고 조용하네요. 뭔가 우리나라 대학로 같기도 하고.